지난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의 투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무효표가 1, 2위 표차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서울 동작 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효표 대부분이 본투표에서 나오고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출력해 후보 사퇴 사실이 투표용지에 찍히지만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본투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본투표도 사전투표처럼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혜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효표가 너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국민TV의 개표 방송 더 개표 라이브에 참여한 서울 동작을 개표 참관인이 무효표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는 무효표가 1,403표로 집계됐습니다. 나경원 당선자와 2위 노회찬 후보의 득표차 929표보다 500표 가까이 많았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의 이름과 기표란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됐기 때문입니다. 후보 사퇴 소식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약자나 장기 출장자 등 거소투표자의 경우 투표수 1,135표 가운데 무효표가 무려 421표, 비율로는 37%를 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 상황표를 통해 확인됩니다. 국민TV는 개표 참관인들을 통해 동작을의 개표 상황표 51장 가운데 50장을 입수해 투표함별로 무효표 발생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동작을 선거구에서 무효표가 차지한 비율은 약 1.8%. 하지만 사전투표함의 경우 무효표 비율이 평균의 약 6분의 1인 0.3%에 불과했습니다. 사당 1동 사전투표함의 경우에는 투표수 2,056표 가운데 무효표가 단 3표, 0.15%에 불과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무효표 비율이 다른 이유는 투표용지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줍니다. 때문에 사전투표일 하루 전까지 사퇴한 후보자까지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처럼 후보자가 투표용지 인쇄 후 사전투표일 전에 사퇴했다면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사퇴가 찍힌 용지를 받지만 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아무 정보도 없는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본투표소에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공보문이 부착되지만 고지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언제 투표하느냐에 따라 정보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의 표시를 해줄 수는 없을까?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용지 배부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면 당장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공직선거법은 저희 쪽에서 법 개정법 입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돼요. 선거날 투표용지 발급기 하고 명부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네. 아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선관위 측은 후보자 사퇴에 따라 발생하는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사퇴에 따른 무효표를 방지하느냐 마느냐 정치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